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좋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며 또 어떠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재림의 날 과연 이 세상에 남지 않고 주님과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이 너희 마음을 완전하게 사람이 이렇게 옷이 내리가지 않도록 혁대를 뜨이도록 동여매고 네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어딘가를 무엇인가를 겨냥하여 변하지 말고 계속 지켜나가고 행동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오면 자기는 한 달란트를 잘 감추어 두었다가 온전하게 하나도 보태고 빼고 할 것도 없이 그저 주인에게 잘 보관했다 드리면 나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어요. 얼른 묻어뒀던 탈란트를 파가지고 와서 자기가 생각하고 주인을 향한 자기가 나타낸 그 모습이 주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그렇게 인정할 줄 알고 믿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자격 없는데 자격 있는 것처럼 믿어두는 것.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예.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은 불신자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말이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만큼 마음에 잘 허리를 동고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회개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밖에 나가서 세상 환경에 딱 자기 자신이 노출되고 그것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한 대로 점령들어 해두르는 순간 무장해제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이 무장해제되면
세상 죄가 세상 풍속이 세상 것들을 이용하는 마귀사탄 귀신이 무장해제시키고 내게 들어왔던 나를 장악하고 마귀의 특성과 마귀의 근성과 세상의 특성과 세상의 근성과 육신의 특성과 육신의 근성을 나타내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언제 내가 회개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영적으로 신령하게 살아보겠다고 각오한 사람이냐, 순간에 그 지경으로 되고 말이야. 어떻게 하세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내가 진짜 마음을 동이고 있는가 지켜라 이 말이야. 지켜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아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버림받으면 그 비참함과 참혹함이 영원할 텐데, 영원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시장 바닥에 가두, 또 우리가 길바닥을 지나가도 많은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도 어느 찬란한 세상 문화가 아주 반짝이는 곳에 가도 하나도 그것들이 내 생각을 뚫고 들어와서 점령할 수 없는, 아주 근신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있느냐?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최고의 은혜가 뭐냐?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 이제는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피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때 재림하시는 주님과 나와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그리고 삶이 같고 그리고 모든 장래의 영생과 천국에서 살 휘황찬란한 미래의 믿음이 똑같은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게 되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린 다 교회 왔고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오시면 다 공중에 들림받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충격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우리를 주일날 오면 안 된다, 왜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나간다. 아니,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시험 들고 자실 게 있어요? 언제 그 사람들이 회개한 적 있어요? 구원받은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적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적해야 내가 이 죄로 지옥 가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근데 주일날은 그러면 안 된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충격적이지 진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주일날 처음으로 온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있거든. 회개할 기회가. 우리가 총력 전도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 등록사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옆 사람이 한다니 하라니까 합니까? 들어보니까 맞네. 들어보니까 저렇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네.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들어보니까 회개해야 되겠네. 들어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지 회개하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주일날은 죄를 지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날 지적해야 되나? 어느 날 지적해야 되는가 말해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항상 죄가 지적될 때 또 지적 거네가 아니야.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그래서 주님이 죄를 내 속에 묻어두지 않고 토해내라고 열정으로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게 가져올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주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공중에서 주님 뵙는 거야. 뵙는 거. 응? 그럼 그 밖에 다른 은혜가 있나요? 공중에 주님 재림하신 그 밖에 다른 은혜가 있냐고. 그 은혜,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은혜가 제일 은혜요. 누가 그러느냐?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 그 피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피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언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 속에 세상이 찾아들어오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나를 철저하게 근신함에 깨어 보초서듯 나를 지켜본 자기 본 적이 있느냐? 밖에 나가면 바로 세상과 똑같이 요동하고 바로 똑같이 그들과 함께 동류되면서 벌써 바로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정욕화되고 우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그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이제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 지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말세에 어떠한 증조가 있다고는 사실에 대해서 말한 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그런 때잖니. 자,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예,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만 한다간다면 그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응?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요. 그럼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기독교의 정체성이야. 다시 기독교의 정체성. 사도행전의 전체가 기도했죠. 기독교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오. 다 같이 기독교의 정체성. 사도행전의 전체가 기독교의 정체성이야. 그럼 정체성의 모델이 무엇이냐? 내 복음서가 모델이라 이 말이오. 예수님의 생애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닮았어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닮았냐고. 응? 그럼 사도행전은 무엇을 했느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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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원수들도 다 회개시켜서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사용하고
누가 드리라고 말한 적도 없다 이 말이오. 받으는 내가 감사하니 성령이 줄로 감화 감동하는데도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쌓아놓는다 이 말이오. 왜 그럴까? 몰랐던 그 메시아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그가 저주받아서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자로 알았더니 사도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적 교회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오. 그래서 윤석준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될 수 있으면 애절하게 기도하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주여 윤석준 목사를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내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죄가 발견되지 않는데 예수가 노후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고 한들 죄 없는 자에게 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오.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 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피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회개의 증거로 제사 안 받고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게 충만하여 예배 시간마다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사도행전적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한 데 나가서 전도해서 부지런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막는 자들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순교로 마친다 이 말이오.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 이게 교회의 모델이에요. 여기 그런 분들 몇 명이나 있나? 여기 그런 분들. 왜 교회는 교회인데 사도행전적 교회가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주일날도 설교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뺨을 적시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는 조는 사람이 있고 나와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왔느냐? 살려고 왔는데 살려고 왔으면 죽이려는 죄를 항상 발견해야 되고 그 죄를 사하신 예수 피 앞에 언제나 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를 안 진 사람이야 그럴 필요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달리 사는 게 죄요. 죄가 뭐냐? 예수님의 생애처럼 살지 못한 게 죄요. 죄가 뭐냐? 성령의 절대적 100% 감동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산 게 죄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지금 주님이 오실지라도 항상 준비된 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가 누구냐? 죄를 도말시킨 자다. 예수 피를 가진 자다.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냐? 내가 그런 사람인가? 허리를 동이고 그 거룩함을 지키고 근신해서 나를 지키고 있느냐 그 말이오. 여러분, 내가 천국 가겠지 하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주님 오신 들림 받겠지 하다가 버림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면 아직 당신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다. 당신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해오리 바람의 낙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낙하다 이 말이야. 내가 주님 오시면 나야 첫 부활에 참여해서 들림받겠지. 내 버림받았다고 합시다.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미래는 다섯 처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왼편에 있는 염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불법을 행한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들은 정말로 주님의 칭찬받고 사랑받고 대접받을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절망적인 저주와 절망이 어디 있느냐. 실상 주님의 목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걸렸다 이 말이야. 그때서 우린 지금 걸린 것이 풀어져라 이 말이야. 땅에서 매인 것이 예수의 피로 풀어져라 이 말이야. 회개로 풀어져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자유하라 이 말이야. 진리로 자유하라 이 말이야. 아직도 결박당하고 있다. 응?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는 외모만 봐도 너는 세상에 많이 장악당했다. 네가 교회 왜 오냐?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천국 가려고 온다. 그럼 온다고 천국 가냐? 세상의 결박에서 풀어져야지. 죄의 결박에서 풀어져야지. 정욕의 결박에서 풀어져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야지. 성령이 충만해야지. 다시는 세상이 나를 마귀가 죄가 점령하지 못하도록 지켜야지. 그렇지 않고 내 영혼의 때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보장이 되느냐. 참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준 것은 실패자가 되지 마라. 내가 일러주느니 실패자가 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 나타날 때 내가 온전한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느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아멘. 과거와 지금과 너는 달아야 된다. 아멘. 이게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분리돼서 왔느냐. 이 사욕이 뭘까요? 이 사욕이 사적인 욕심. 다시 말해서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고 얻어봤자 죽을 것이라고 말이야. 죽을 것.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그대로 과거처럼 가지고 있다면 너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응? 그러면 나는 사욕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아까도 말하잖아. 여기서 은혜 받고 나는 사욕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그냥 어느 순간에 문도 안 연 것 같은데 사욕이 쭉 들어와. 집에 딱 가면 테레비를 탁 들고 아주 세상에 무지한 두루두루 마음을 열고 있어. 죄송해. 테레비 보는 일에 일 삼는 놈들이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다. 아니 테레비가 좋은데 신랑보다 테레비가 좋은데 피 쏟아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내보다 테레비가 좋은데 스마트폰이 좋은데 세상이 좋은데 이것은 사욕이다. 사욕. 아멘.
사육을 야고보서에 뭐라 하겠느냐? 가늠 많은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땜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사육이 있는 자는 가늠하는 자라는 거요. 참 두려운 얘기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육을 이게 어디서 들었는가? 우린 정말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지켰더라면 그가 내 안에 침략하고 들어왔겠어요? 들어왔겠느냐 그 말이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춤을 막 추는데, 이야 춤을 잘 춰. 근데 캐서린이 추는 춤은 완전히 달라. 이거는 완전 특유의 춤추는 모습이 너무 달라. 캐서린은 어디 있는 거요? 아, 나와서 춤 한번 춰봐. 아, 또 나오나? 응, 나와, 빨리 나와봐. 정말. 예, 아이튠에서 춤추면 뭐 찬양했어요. 무슨 춤출 티어? 주여 찬양, 장의 영광, 저를 소원해, 소원해, 나, 주여 주춤. 이뻐. 올라갑니다. 캐서린은 여기 와서 며칠 안 돼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왜? 전 캐서린이 아니고 윤서린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목사님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또 딸 삼았어? 그냥 윤서린 됐습니다. 얼마나 넉살도 좋고 비유도 좋고 부침성도 좋은지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워하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미움이 안 되는 거야. 예, 윤서린이야, 윤서린. 자, 우리가 보세요. 자기가 가진 특유의 삶. 저는 오늘 캐서린이 춤추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했어. 왜냐면 우리 애들이 허는 만큼만 했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굉장했습니다. 제가 그걸 아이튠에서 봤거든요. 굉장했습니다. 예, 저들은 특유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저 캐서린 애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연습 잘해서 마이크 주면요, 소리가 막 굉장히 한 옥타브 넘게 나오면서 굉장히 찬양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특유의 자기들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이 저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라서 자기 나라의 특성을 갖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나서 그 나라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특성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요, 사역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돈 많이 번 그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지요. 부모는 돈들은 많은데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헌금 안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나는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넉넉히 자기 자식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째째하게 인사치레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돈에 가 있어. 자, 물어볼게요. 왜 부자 된다고요? 돈 안 써서 부자 되는 거요? 돈 안 써서. 벌어서 계속 써봐 부자 되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 안 쓰고 모아서 부자 되는 거요? 아, 암만 써도 돈이 넘친다. 이거 아니요.
쓰기를 넘치게 쓰면 그건 뭐 그건 부자 될 수 없는 거요. 진짜 부자가 누구냐? 복음을 위해서 쓰기를 넘치게 써야 돼. 쓰기를. 그런 사람들의 꿈이 어디 있겠어? 응? 마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사람들이 판단해봐. 근데 아직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내 눈으로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어. 만약에 죽었다고 자 주님이 그를 향하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응? 그리고 말세에는 정말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네가 돈을 사랑함으로 최후의 주님 오실 때 버림받고 그리고 최후의 목숨이 끝날 때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이보다도 정말로 세상에서 허세를 부리고 사욕으로 산 내가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실제적 가치가 없는 허용 속에 살고 있는가 판단 한번 해봐. 정말 우리 사욕은 어떤 것도 허용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 허용에서 벗어나야 한다. 눈썹 이렇게 이쁘게 그렸어요. 내 눈썹 이쁘지? 미안하지만 허용이요. 허용. 눈썹 이뻐서 모르게. 응? 눈썹 이뻐서 모르게 생각 한번 해봐. 이런 말 하면 그럼 화장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게 나오지. 안 오면 더 좋지. 있는 그대로 살면 더 좋지. 뭐. 그 두 말은 모려. 하나님 만든 그대로 살면 더 좋지. 나는 우리 혜리 화장하는 거, 화장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응? 나이가 지금 28살인데 한 번도 내가 좀 저 화장하는 걸 보듭니다. 입술에 누주 바른 것도 본 사실이 없고 눈썹 그린 것도 본 사실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근데 뭐 화장한 사람보다 다시 말해서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사람보다 실제 작품이니까 훨씬 진품이지. 그런데 화장을 왜 안 나?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는 화장을 할 줄을 모른대요. 그것도 감사하다. 원래 그런 걸 배우지 않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그걸 배우지 않아. 아예 그런 걸 배우지 않았다는 거야, 화장하는 것을. 그럼 지금까지 화장품 값만 계산해도 얼마요? 그것만 계산해도 얼마냐 이 말이야. 믿음도 좋지. 아무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시간 남은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는 아주 내가 요새는 이름을 부르기를 효자야 그래요. 효자. 네가 효자예요. 효자. 효자처럼 막 보답해가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걸 볼 때 아 조카 딸도 효자가 될 수 있구나. 보세요. 이 사람이 사욕이라는 것은 자기를 참 이상하게 만듭니다. 사욕 안 가진 사람이 사욕 가진 사람을 쳐다보면 구경. 어서 별스러운 게 다 생겼네. 이 구경. 이게 구경. 응? 자, 우리 청년들도 뭐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기도로 안 나와. 더 자야 한다는 육신의 요구에 사욕 때문에 안 나와. 응? 안 나와. 이게 대장인데. 응? 이게 대장. 응? 여러분이 텔레비 보는 시간만 기도해봐. 신앙생활 잘하지, 진짜. 텔레비 보는 시간 성경 읽어봐. 신앙생활 잘하지, 진짜. 근데 왜 사욕으로 보내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도 힘드냐, 그 말이요. 응? 이거는 전체 아주 이 조종자가 마귀 역사요. 사단 역주신인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그놈을 지켜야 되는데 아멘. 오히려 마음이 아주 그냥 응? 자기를 결박한 것 아주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나 그냥 사욕으로 다 집어생켜버리라고 세속적으로 산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 응?
15절에 뭐라고 그러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감당이 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 나타남을 받을 자와 은혜 받을 자가 누구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런데 한 번 구원 받았으니 행실을 더럽게 깨끗하게 부정하게 하고 육신의 사육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주님 오시면 맞이할 것이다. 이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아멘.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 근데 사도행전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오. 사는 방법 딱 하나, 기도와 성령 충만 하니까 전도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더라 이 말이오. 우리는 평생의 거룩함을 유지해서 거룩해지거든.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해서 거룩함을 재림의 날 그때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 말이오. 근데 여기 그런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꼭 그렇게야만 주님 나타날 때 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뭐더러 써놓아? 성경에다 뭐더러 써놓아? 그러면 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아담은 선악과 먹었다고 그렇게 죽였도?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울 같은 왕은 현장에서 폐위시켰어? 뭐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응? 생각 한번 해봐. 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가인 같은 놈에게는 그렇게 내쫓고 저주했느냐 그 말이야. 우리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게 살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네 은혜가 되게 하라고 일러준 게 사랑이요.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성령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지. 어떤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천국 보내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질서가 파괴되니.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범죄한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지옥 보내야 천국 보내야지? 왜 말도 아닌 소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할 자신 없고 사육이 충만하고 세속적인 사람은 그 소리가 달콤하고 맞아 그거요. 맞아 그거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과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 한 달 받은 자와 똑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 버림받고 죽어서 지옥 갔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걷느냐 그 말이야. 나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자는 되지 아니하리라. 아주 작정해야 돼. 작정해야 돼. 실패자는 안 돼.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런 목사님, 어떤 성도가요 목사님께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고 시험 들었대요. 어떻게 나니?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타면 서로 다 이렇게 눈 인사를 하고 그죠? 다 이렇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알든 모르든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인사하는데 목사가 안 봐도? 그러면 앞에서 인사해도 못 볼 수가 있어. 왜? 저쪽이 쳐다보고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이 쳐다보고 갔다 보면 내가 못 볼 수도 있지. 그럼 목사님이 못 봤구나 하고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 인사했는데 안 받아? 한번 생각해봐. 혹시 여기 그렇게 시험 든 사람이거든 오늘 오해를 풀어라 이 말이오. 응? 당신 위에 내 생애가 있는데 인사를 안 봐도? 말도 아닌 소리 그거. 말도 아닌 소리. 응?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이건 세상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이 목사님이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인사 받기 싫으니까 고개를 돌리고 딴 데 보고 갔다. 확실한 아르바이가 성립되는 거야. 그분에게는 마귀는 맞다. 아, 그런 거요. 그 지혜까지 주면서 끝까지. 목사님 나를 미워하나 봐. 나는 연세주한교회 가면 안 돼. 거기까지 몰고 나가서 목적이 보겠어. 그것도 사욕이요. 그것도 사욕이라니까. 잘 들어야 돼. 응?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든지 사욕이 있는 사람은 막 네가 감히 왜 그러지 말고 덤비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받아들여. 내게 진짜 그게 있는 거 받아들여. 그런데 응? 아까도 말하잖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께 주일날 인사드렸는데 고개를 들이고 안 받아서 내가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받아들인다니까. 자꾸 받아들여. 내가 미워했나? 진짜 그랬나? 찾아보고 찾아보고 아니라고 할 때, 주님 제가 그랬습니까?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그 사람을 봤더라면 그런 일이 안 났을 텐데 못 봐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나와 성도를 갈라놓고 지옥 벌리라는 시작이니 마귀의 울모에서 우리 성도가 벗어나게 하소서. 받아들여야 해결이 된다니까. 어? 이게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끼리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느냐? 안 받아들이니까. 그죠? 어?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내가 나를 찾아보고 아닐 땐 주님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미리 경고임을 믿고 다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혹시 내가 정말로 그런 잘못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아, 나도 들은 소리입니다.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어도 누가 다 내가 여기서 변명 않고 그래도 심판대가 왜 있느냐? 주님이 변명할 것이니 너는 땅에서 변명하고 따지고 내 사육을 채울려 하지 마라. 이 말. 사람이 살아가는 잘못했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도 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죽으시는 거 보세요.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이분처럼 언행심사가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 거룩하다. 응? 거룩하다. 응? 거룩하다. 우리 저 아름이가 인터넷에서 거룩함이 뭔가 잘 보고 나와서 왔어. 성령이 거룩한 것이 뭔가 나왔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신령하고,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주님 오시면 내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일러주는 거요. 일러주는 거. 일러주는 거. 이 거룩함의 모체는 신성이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너희도 이 신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아들었어요? 너희도 신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말씀에 절대 흠 없는 자원하는 순종. 네.
아멘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어떤 도전도 받지 않도록 절대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감동하고 감화하시는데 털만큼도 제한받지 않고 성령님의 거룩한 신성에 그대로 우리가 쓰여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들 보면 애모로 옆도 안 보고 가는 사람 있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대단하지. 예. 그런데 그 사람 건드려봐. 어느 정도 참다가 해도 해도 넘어지네요.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자기 속에 사유의 본성이 드러났으면 이 속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응? 이거는 애모로 보시는 주님께 들켰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제가 그전에 여러 차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수십 번 말했을 거예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집에서 같이 살을 때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짐승 키우는 거의 당번처럼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닭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 뭐 염소 키우는 사람 뭐 있어요. 근데 이 물통을 들을 만한 기운이 없는 사람은 소를 못 키워요. 이게 나이가 어리면 소를 못 키웁니다. 내가 이제 소 키우는 당번이 됐습니다. 내가 봐도 물통을 들기는 힘든데 나에게 왜 소 키우는 걸 시켰는가? 반통이라도 들고 다니. 그게 뭐냐? 이제 동네 다니면 소 없는 집에 다니면서 막 쌀 씻은 이 물 있잖아요. 사실은 쌀 씻은 물이 제일 영양가가 많대요. 그게 참 우리나라는 참 좋은 물은 단해비리고 그물 이제 부족물 통에다 따로 놔서 버려도 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소 키우는 집이 와서 가져간다. 돼지 키우는 집이 와서 가져간다. 이게 그 사람들 가져가라고 따로 놔. 그리고 거기다가 김치 겨울에 먹던 쓰른 김치 대가리 넣고 또 그 속에다가 또 이제 갈치 쪼개서 먹다가 가시 같은 거 거기다 집어넣고 그 구조물 통에는 별게 다 들었어. 그걸 갖다가 솥에다 넣고 염물을 푹 삶아서 소를 아침에 주면 소가 하고 하고 입이 쭉 이제 그 이제 가서 그걸 먹습니다. 나는 소는 아닌데 왜 웃어요? 그럼 아침에 소죽을 쓰기 위해서 저녁 식사 마친 다음에 구정물 통을 뒤지러 댕깁니다. 그래서 구정물을 쏟아다 우리 집에 큰 항아리에다 전부 퍼붓어놔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정물 항아리를 쳐다보면 신기합니다. 맑은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 거려요. 왜? 구정물이 아래를 다 가라앉아가지고 이야 신기하다. 어제까지 틈틈이 막 김치 조각, 갈치 뼈다고 조각, 고등어 끄고 막 꼬리 조각 같은 거 막 이 별거 다 들었던
이 구정물이 왜 이렇게 맑으냐. 그래서 물이 많으면 아침에 맑은 물만 떠서 밖으로 내던지죠. 그런데 짝대기를 갖다가 확 저으면 막 어제 그 구정물이요. 어제 그 구정물. 지금 여러분은 참고 앉아서 지금 전부 다 어제 저녁에 퍼붓은 구정물처럼 아주 거룩한 채로 앉아서 건드려 보야 이게 속까지 진짜 맑은 물인지 거짓말인지 안다 이 말이 뭐 구정물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내보내봐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룩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아무리 건드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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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몰라 그랬다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 속에서 죄가 터져나오지 말아야 된대. 이게 속에 들어있는 걸 다 하나님은 보시니까 애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꼭 지켜라. 지금 한 말을 꼭 지켜라.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말을 잘 지켜라.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요. 나그네. 우린 여기서 나그네 집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니까 소망 없는 곳이 이곳은. 지금도 세월이라는 소리를 타고 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 이 말이오. 알아서 말하면 해. 아멘.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아멘. 무슨 꿈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아멘.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따라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 세상에서 무슨 사육이 있겠어? 머무를 사육이 있으며 뭘 가지려는 사육이 있겠냐? 나그네가 무슨 사육이 있겠느냐 이 말이오. 우리에게 오직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그 이상의 천국에 도착하는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이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오. 네가 나그네로 가는 길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솔직히 그러냐? 요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내게 가져올 온전한 은혜가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 나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성경에 말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 말든 가르쳐 주어라 이 말이야. 주어라. 백이 하나라도 변한다면 배지 않아도 그대로 한다면 그게 주님의 수입이라 이 말이오. 그 사람의 영적인 부유라 이 말이오. 영적인 성공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가 충만한 일이냐. 응?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냐니까. 응?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면 세상에 굉장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응? 아, 소망이 있다면 뭐 이제 목회 한 20년째 뭐 다 아, 그만두고 또 목회 하지도 말이에요. 하지도 말이에요. 아, 지금이라도 뭐 세상이 그렇게 소망이 있고 내 사육이 그렇게도 대단하다면 아, 목회 그만둔다고 말하고 있어. 아 그럼 어떤 교회는 65세에 법을 정해서 은퇴하는 교회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도대체 붙잡고 늘어지는 까닭이 뭔가. 사욕이 있다면 내가 이걸 하겠느냐 그 말이오. 아니라 이 말이오. 지금 나는 세상에서 사욕으로 얻는 것보다 영적으로 영적인 부유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 이 말이오. 계속. 응?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커가는 거 뭐 말한다고 뭐 아, 커가는구나. 아니요, 이 소리는 당신 집이 커가야 된다 이 말이오. 응? 당신 집이 커가야 돼. 찬란하게 영광스러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사욕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망이 있고서 육신이 원하는 소망밖에 없지. 아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애절하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 있을 때 실패자가 되지 마라. 내 입으로 한번 하자. 시작. 내가 글씨를 몰라보게 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참 이 글씨입니까 그림입니까 짝대기입니까 이게 글씨 같으잖아요. 아주 그냥 아주 여성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글씨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글씨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요 모양으로 생긴 사람이야. 요 모양으로 생긴 사람. 응? 알았어요? 내가 아까 우리 혜리에게 네가 너에게 문자를 넣으라 그랬어. 내가 너에게 문자를 넣으라.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사랑하는 혜리에게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에 충만하기를 축복한다. 네가 너에게 문자한다라고 지 이름으로. 응? 거기다 담임 목사 윤석전, 그 밑이다 고모부가. 막 이보다 더 훨씬 매력적인 문장을 썼어. 내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처음으로 혜리가 우리 대방이 온 뒤에 벌써 한 5년 3개월 4개월 됐는데, 너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가 너에게 문자를 넣으라고 딱 보낸 거야. 그렇게 그랬더니 문자는 안 넣고 쫙 넣고 사진으로 팍 찍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욕이 생겨서 시험에 들고, 사욕이 생겨서 항상 세상에 무엇인가 쫓아다니고, 사욕이 생겨서 세상껏 이것 좀 가져봤으면 해봤으면 좋고,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욕을 쫓아 행하면 안 되며 필요에 따라 해야 된다 그 말이요. 필요에 따라. 다 같이 세상 것은 사욕을 쫓아 얻으려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려 한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하게 저렇게 하나님 나 주님 없이 문 들린 바디예요. 버림받으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는 자들이 하시고 사욕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로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중심과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낙은해로 하늘나라 가고 있는데 세상에 발목을 발목 껴서 여기 말뚝처럼 세속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나를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헐마음의 허리를 두고 근신하며 나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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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격이 된 척하며 스스로 착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채 살면서 거룩하다, 아버지 세속적으로 살면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 내가 스스로 속이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음 내가 지키지 못해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세속에 얽매여서 살인사욕에 얽매여서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 아버지 아버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셨으니 내가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을 찾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사경에 있는 신부로 주님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죄의 영매여 살며 이 세속 나라 세상 방식으로 이것이 나의 줄 알면 아무 이런 나의 무딘 가운데 내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할까봐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내 마음을 아버지 지켜 내 마음의 허리를 통여 날마다 근신하여 우리 주님 주신 거룩함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룩함 내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인정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버림받으면 그냥 끝이야. 버림받으면 끝이야. 버림받으면 끝이야. 애절하게 보게 예수의 피도 성령 충만도 무시한 채 아버지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서도 스스로 속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는 주인에게 손에 그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속고 너는 처녀처럼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내가 기다리지 못해 염소처럼 주님 말씀을 거절하며 불법을 행하면서도 내가 믿었으니 천국 가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 천국 가겠지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 주님 준비한 주님이 인정할 거룩함은 내 안에 없이 스스로 지식에 얽매여 스스로 착각에 얽매여 우리 주님을 무시하며 죄와 저주와 세속 가운데 날마다 주하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지금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근신하며 허리를 동이며 준비하고 있었는지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계명을 순종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 중요한 이런 세속적인 사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합리화시키며 아버지 주님 오실 그 말씀을 믿지 못해 주님 언제 오실지 나랑 상관없이 그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채워보려고 얼마나 내가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나그네 같은 이 세상 나의 육신 너머에 있는 내 영혼의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영내여 나그네 같은 인생이 진짜인당 전부인당 착각하여 세상 방법대로 세상 풍속대로 세상 유행대로 남들 가져야 하는 거 못 갖지 못해 아쉬워 남들 누리는 거 내가 누렸는데 못 누려서 마음 아파하며 세상 때문에 근심하고 또 이 세상을 가지려고 나의 영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세상 나아가는 나의 모습 주님 내가 이것을 초월하여 영의 눈으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내가 보고 듣는 이 세상이 전부이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 주신 거룩함을 내가 지켜야 되느냐 주님 내가 거룩함을 파괴하는 이 세속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손에 내 육신의 고통 내 육신의 아쉬움 육신의 욕망은 다 접어버리고 이제 세속과는 관계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천국까지 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삼아 날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이제 성령 충만하게 성령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닮아가며 예수의 세계를 재현하는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 잠깐 타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는, 천국까지 인정하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자격 있는 이런 거룩한 신앙생활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 이 세상의 유행, 어떻게든 얽매여서 먹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얽매여서 가져야 한다. 없으면 안 된다. 누려야 한다. 실상한 이런 소신 풍성을 통해 나를 세속적으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게 만드는 이 육신의 소욕, 주님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알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세속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흠 없이, 어떠한 기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나를 위해 피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내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이기리라. 죄의 잔혹함과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얽매게 만드는 육신의 소욕 이기고, 내가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자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미혹, 내 육신의 욕심, 내 육신의 욕망으로 하나님 주신 거룩한다. 아버지 이런 거룩한의 책임을 버리고 아버지 내가 생명의 옆에 있던 나의 모습 주님 욕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나의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절망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피 쏟아서 회개를 요청하시고 그 피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사 그 거룩하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이제는 이 거룩함을 빼앗게 되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에서 지키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어떤 사욕을 쫓지 말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행동하게 하시고 주여 외모로 보지 않고 나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모든 마음과 행동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나그네로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눈팔이 하지 말고 거룩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재림의 날 거룩한 주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게 하소서. 주님이 피 흘리신 위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위대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로 더럽게 만들고 사육으로 더럽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더러워진 것에서 수많은 질병이 약동하는 원수 같은 질병 귀신아, 나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 가지고 떠나가라. 더러운 것 가지고 떠나가라. 내가 만들어지고 살지 않냐면
재림의 날에 온전한 은혜를 바랄 수 없습니다. 버림받으면 다시는 다음 기회가 없기에 우리는 꼭 주님 오시면 궁중에서 만나게 하시고 내 목숨이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에 나그네 있을 때 사욕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써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